2000년 전 이스라엘이 생생하게 목격한 그리스도의 자취를 찾아 술래 첫 발을 내딛는다. 예루살렘 남쪽 구릉지에 위치한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난 역사적 현장을 만나기 위해선 이 분리장벽을 지나야만 한다. 공존의 어려움을 겪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은 첫 순례부터 평화와 사랑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으로 본향을 찾아가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찾았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 예수가 태어난 곳에 가려면 누구나 허리를 숙이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서야 한다. 주님 탄생 성당은 정교회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관리 중이다. 내부 유적들은 파괴와 재건을 거듭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넘쳐나는 인파로 방을 구할 수 없었던 요셉은 산통을 호소하는 마리아를 급히 마구간에 눕힐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할 아기가 태어난다. 성당 지하엔 예수 탄생 장소와 비슷한 동굴들이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당시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동굴집에 살면서 한쪽에 마구간을 만들어 가축을 돌봤다. 요셉과 마리아가 급히 구한 방도 이곳의 어느 가난한 동굴집 마구간이었다. 온 세상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이가 이처럼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힘없는 아기가 되어 세상에 왔다. 우리와 같은 처지로 우리 가운데에서 가난을 살고자 했던 사랑의 선택. 가장 위대한 신비는 바로 강생의 신비입니다.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순례자들은 그 사랑의 빛을 묵상한다. 신앙의 신비여. 예수가 태어난 그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목자들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순수한 신심을 가진 이들이었다. 하느님의 천사는 권세 있는 왕이나 예언자를 찾아가는 대신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가난한 이들에게 전했다. 그 기쁜 소식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것이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로마를 대신해 유다를 다스렸던 헤로데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예감했다. 헤로데는 엄청난 위협이 될 싹을 제거하고자 베들레헴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찾아 죽이라는 명을 내린다. 다행히 천사에게 이 사실을 먼저 전해들은 요셉은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한다. 하느님 뜻에 따른 순명의 결단이었다. 그렇게 예수는 생애 첫 고비를 넘긴다. 지중해를 왼편에 두고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이스라엘 지형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뉜다. 예루살렘을 품은 남부 유다 지방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같은 민족으로 여기기 어려웠던 중부 사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주된 활동 무대인 북부 갈릴레아 지방이다. 이집트에서 돌아와 성가족이 정착한 나자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으로 예수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자렛은 갈릴레아 지방의 작은 외딴 마을이었다. 마을엔 샘이 하나밖에 없었다. 마땅히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샘을 통해 씻고 마실 물을 충당했을 것이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늘 그랬듯이 물을 깃기 위해 마을의 샘을 찾았다. 외경에 따르면 바로 그때 마리아 앞에 처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다. 천사의 음성에 놀란 마리아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온다. 천사는 마리아를 따라온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천사는 정숙한 처녀가 받아들이기엔 몹시 난감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전한다. 마리아가 살았던 집터 위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당이 들어서 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3세기경부터 이 자리엔 마리아에게 봉헌된 경당이 있었고, 그 후 수차례 성전이 지어지고 파괴되기를 반복한 끝에 지금의 성당이 들어섰다. 일부 유적에서 발견된 마리아를 찬미하는 히라버 문구는 성모 신심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확인해준다. 인류 구원 사업에 초대된 마리아의 즉각적인 응답은 차분어 놀라운 것이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자 세례자 요한을 임신한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다. 엘리사벳이 살던 에인케렘은 나자렛에서 남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산악지대에 있다. 사나흘 이상 뜨거운 들판을 걸어온 마리아와 임신 6개월의 엘리사벳이 서로의 손을 맞잡는다. 그렇게 구원사의 한복판에선 네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이 아주 가까이
벌써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임무를 받았다. 요한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나자렛, 마리아의 집 바로 옆에는 요셉의 집이 있었다. 둘은 담을 맞대고 살았던 이웃이었던 모양이다. 마리아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요셉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를 묵묵히 아내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아버지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일이기도 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요셉 역시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명했다. 예수는 이런 두 사람의 믿음을 모범 삼아 완전한 가정 안에 머물며 어린 시절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소년 예수는 낮 시간의 대부분을 목수인 아버지 일을 도왔고 더러는 주변 큰 도시로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어느 집에 지붕을 깔고 주춧돌을 놓았을 것이다. 또 유다교 전통에 따라 매주 안식일이면 회당에 나가 두루마리 성서를 읽고 찬송을 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예수는 여느 소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어느 해 과월절 예루살렘 순례길에 딱 한 번 비범한 정체를 드러낸 것을 빼곤 말이다.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귀향 인파에 묻혀 나자렛으로 돌아오던 마리아와 요셉은 어느 틈엔가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고 몹시 당황했다. 이리 허망하게 잃어버릴 자식이 아니었다. 길을 거슬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부모는 좁은 골목과 시장을 샅샅이 뒤졌다. 입이 바짝 타들어갔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부모가 성전 안으로 들어섰을 때 예수는 바로 그곳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평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아들이 맥없이 서 있는 부모에게 물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가 처음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낸 것이다. 당시 율법에 따라 모진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12살 소년의 신성모독 발언을 그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한다.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충돌하는 지리적 연결선상에 있었다. 해안 도로를 따라 세력 확장을 꿈꾸는 당대의 강대국들이 번번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민족의 순환은 반복됐다. 팔레스티나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 가까스로 다시 귀향할 수 있었는데 거친 광야를 떠돌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는 자신에게는 끝내 허락되지 않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바로 이곳 느보산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다.
다윗과 솔로몬 왕에 이르러 번영을 누리던 유다 민족은 이후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고 남북 왕조가 각각 바빌론과 아시리아에 패망한다. 또다시 노예로 살다가 간신히 고향에 돌아온 유다 민족은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고 예수 탄생 60년 전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비운을 맞는다. 예수는 그 시절 이곳에 왔다. 유다인들은 로마의 억압과 과도한 세금으로 비참한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천년 전 다윗왕 시절의 영광을 그리워했다. 언젠가는 구약의 예언대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 이 차연한 현실로부터 민족을 구해내기를, 삶을 단번에 바꿔주기를 바라는 희망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느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이 되어 결코 꺼지지 않을 희망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주어진 운명을 이룰 때가 왔다.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예수가 베타니아로 향한다. 세례자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다. 요한은 이곳 요르단 강물에 몸을 담그고 서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의 가르침은 급진적이고도 직설적이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즉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도 징벌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이 요한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의 가르침에 막연한 희망을 품은 이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긴 줄을 섰다. 그들 가운데 30살 예수가 보였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한 사람은 구세주의 길을 닫고 사라질 운명, 또 한 사람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 할 의로운 자의 운명을 타고났다. 2000년 전 바로 이 강물에서 젊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이스라엘 쪽에 위치한 세례터 유적지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요르단 강물에 몸을 담근다. 죄와 유혹을 끊고 새롭게 살기로 언약했던 세례 때의 첫 마음을 되새기는 것이다. 세례를 받은 예수는 홀로 광야로 향했다. 세상에 나아가 희망을 전하기 위해선 스스로 먼저 단단해져야 했다. 유다 광야는 이스라엘 산악지역과 동쪽의 사해 사이 급경사를 이루는 곳에 위치해 있어 한 발만 헛디뎌도 계곡에 곤두박질 칠 것만 같은 험한 지형이다. 이 척박한 광야에서 예수는 하느님을 만난다. 광야는 깊은 내면의 공간.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벌거벗은 곳이다. 그래서 광야는 인간과 하느님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예수는 이곳에서 악마의 유혹에 맞서며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 세상은 아직 그를 몰랐지만 그는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과월절을 맞아 순례객이 몰린 예루살렘 성전은 느닷없는 소란으로 아수라장이었다. 나자렛 사람 하나가 채찍을 휘두르며 환전상과 상인들의 닥자를 뒤엎었다. 높은 차익으로 성전세를 환전하고 희생제물을 독점 공급하는 것은 특권층의 막강한 권력이었다. 예수는 그 권위에 도전한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은 이런 통쾌한 일을 벌인 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대중의 시선이 예수를 향하게 된 것이다. 갈릴레아 일대를 돌며 회당에서 가르친 예수는 율법에 대한 명료한 해석과 깊이 있는 통찰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잠시 고향에 돌아온 예수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모든 보며. 이의 눈이 예수에게 쏠렸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예수가 또다시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술렁이는 나자렛 사람들에게 예수는 구약의 예를 들어가며 예언자를 몰라보는 이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분노한 군중은 예수를 내몰아 벼랑 끝까지 끌고 간다. 갈릴레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 추락산에서 그는 고향 사람들과 결별한다. 가까운 이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은 앞으로도 예수가 겪어야 할 운명이다. 예수는 계속 길을 갔다. 이제 예수는 활동의 중심지를 갈릴레아 지방으로 정한다. 북쪽 변방에 위치한 갈릴레아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 더 많은 전쟁을 겪으며 죽음과 공포를 맛본 곳이다. 삶의 변두리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이곳 가난한 갈릴레아 사람들 곁에서 예수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북쪽 갈릴레아 호수변 가파르나움은 특히 예수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된 곳이다. 이곳에서 예수는 많은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손이 오그라든 이를 낫게 했으며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고친 것도 바로 이곳 가파르나움이다. 가파르나움엔 4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회당 유적이 남아있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방문하고 때로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을 바로 그 회당 위에 지어진 것이다. 석회암 유적들 사이로 보이는 현대식 성당 아랫부분은 예수가 교회의 반석으로 삼은 베드로의 집이다. 그는 갈릴레아를 무대로 활동하며 베드로의 집을 여러 번 방문했고 이 집에서 병든 그의 장모를 고쳐주기도 했다.
갈릴레아 호수를 터전으로 근근히 살았던 가난한 어부에게 예수가 이른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그들은 밤새 배를 띄웠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터였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을 듣고 다시 배를 띄운다. 그리고 그물이 터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 예수의 권능에 압도된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가 자기 인생에서 당장 나가주기를 원한다.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제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의 인생은 변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기에 베드로의 영혼은 하느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갈릴레아에서 예수는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의 선발을 마무리 짓는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일찍부터 예수를 따랐던 안드레아와 요한을 비롯해 12명의 제자가 생업을 포기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한다. 그 중엔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세리 마테오와 유일하게 갈릴레아 출신이 아닌 가롯 사람 유다도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일대를 돌며 전교했고 열두 제자 외에도 여러 명의 여자와 군중이 예수의 무리를 따라다녔다. 시간이 갈수록 명성은 높아졌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다. 예수는 여러 집과 회당에서 가르쳤고 더러는 미리 시간과 장소를 예고해 수천 명이 넘는 군중을 모아놓고 강의하기도 했다. 가파르나움 외곽에 위치한 이 나지막한 언덕도 예수의 설교 장소였다. 팔각형 모양의 성당은 이 자리에서 가르친 여덟 가지 행복을 상징한다. 예수는 이 언덕에 모인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삶에 지치고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의 가슴 속에 결코 잊히지 않을 희망의 메시지를 남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 즈음 세례자 요한이 죽음을 맞는다. 통치자의 부도덕한 행실을 비판한 대가로 요한은 몇 년 동안이나 이 험준한 요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요한은 구세주에 앞서 길을 닦는 사람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잠잠해졌으니 예수는 이제 혼자 길을 가야만 한다. 예수는 두려웠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상상도 하지 못한다. 애타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당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한다. 갈릴레아 호수 서편 평야지대에 우뚝 솟아있는 산은 예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에게 나타난 것은 그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 율법을 완성하는 인물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들의 신원을 밝힘으로써 예수와 이를 목격한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준다. 이 즈음 예수는 제자들을 따로 짝지어 각 고을을 다니며 선교하도록 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알려졌고 찾아오는 이가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이것은 갈릴레아에서의 활동이 무르익었을 즈음 예수가 수많은 군중에게 빵과 물고기를 먹인 기적이 있었던 곳이다.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일은 교회의 성체성사로 연결된다. 예수는 이 기적을 통해 당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그의 모든 자취는 참 행복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는 복잡한 구약의 율법과 가르침들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의 계명으로 명확하게 정리했다.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자 로마에서 파견된 유다 총독 빌라도는 유다인들의 반란을 우려해 예수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게 된다. 세례자 요한의 목을 친 갈릴레아의 통치자 헤롯의 안티파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작 예수에게 가장 큰 위협을 느낀 세력은 바리사이와 성전 제사장 같은 기존 유다교의 지도층이었다. 어째서 선생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소. 너희는 어째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겼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된다는 것이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을 잡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손의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나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과부들의 가사를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엄한 단죄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는 홀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기에 요르단강 너머 멀리 이방인의 땅까지 건너가 복음을 전했다. 불편하고도 위험한 인물 예수. 이제 그가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겪어야 할 고난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다. 역사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예수 시대의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은 총 6km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 지역이다. 구시가는 다시 네 구역으로 나뉜다. 유다인 구역과 아르메니안 구역, 크리스천 구역과 무슬림 구역이 특별한 경계 없이 골목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뒤섞인 복잡한 환경이지만 이곳 사람들은 오랜 역사의 교훈을 통해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공존해가는 방법을 체득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평화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은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산 너머 나자로 집에 머물며 활동하던 예수와 제자들은 과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마지막 예루살렘 순례길에 나선 예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곳엔 그를 잡을 덫이 놓여 있다. 예수는 이곳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또다시 멸망에 이를 백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방에 둘러앉았다. 긴 시간을 함께해온 제자들이었다. 차례로 제자들의 발을 씻은 다음 자신이 떠난 후 남게 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임을 알아볼 징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일을 꾸며온 유다가 방을 나갔다. 고통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 모든 것을 주고 떠나야 한다. 주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새벽달기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만찬을 마친 그들은 키드론 계곡을 건너 올리브산 아랫자락에 겟세마니 동산으로 갔다. 밤이 깊었지만 공포와 번민에 쌓인 예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무심한 밤이었다.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경비대가 들이닥쳤다. 예수는 겟세마니에서 체포됐다. 예수는 대사제 카야파를 비롯한 유다교 지도자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형을 집행하기 위해선 로마 총독의 허락이 필요했다. 카야파는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던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갔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묻는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죄인 바라빠요? 아니면 예수요? 바라빠! 그러면 메시아라는 이 예수는? 이 예수는 어찌하란 말이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 예수의 사형이 확정되는 순간이다. 아테르노스테르 위에 신체림스 이 도시의 가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통에 예수가 걸은 십자가의 길이 있다. 매주 금요일 3시가 되면 프란치스코 회원이 이끄는 행렬을 따라 전 세계 수많은 순례객들이 순환의 길을 따라 걸으며 깊은 묵상에 잠긴다. 골고타 언덕 위에 세워진 주님 무덤 성당은 14처 가운데 마지막 5처가 있는 곳이다. 2층으로 가는 좁은 돌계단을 오르면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타를 만난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다다른 순례의 끝. 예수가 묻혔던 좁고 답답한 무덤 속이다.
그러나 이곳이 또 다른 순례의 출발점이다. 사흘 만에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힘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 이후에 더 강했다. 영원한 희망으로 우리 안에 되살아난 예수. 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징표라고 했다. 그렇게 부활한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순례는 끝나지 않았다.